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이건 이제 옛날 비둘기호 같아요. 네. 이야, 여기가. 여기 굉장히 고급지네요. 근데 여기서 문학 학도들이 여기 와서 우리 김유정 선생의 이런 책도 쫙 앉아서 보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구만. 아마 책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다녀가시는 것 같아요. 유정열차. 엄마 첫차 타고 갈게요. 보고 싶어요, 엄마. 아, 여기 다 문구들이 다 너무 뭉클해가지고. 슬퍼지신다. 늦겠다, 어여 가거라.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. 그래서 엄마하고 딸하고 이제 해우를 하고 이제 갈 때가 됐어. 그러자 엄마가 말했어. 늦겠다, 어여 가거라.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다녀. 응, 엄마 하고 뛰어갖고 엄마 하고 갔겠지. 슬퍼진다 진짜. 와, 진짜 김유정역이네. 이게 이제 그 작가님. 그렇지. 이름 옛날 티켓이네요. 그렇지. 옛날에 이걸로 이렇게 해서. 이건 좀 아니다. 그래도 우리가 또 그럼 조용히 해야 친절해야 되겠죠? 자, 시작. 표 좀 보여주십시오. 그것도 이상하지. 아, 그런가요? 네. 학생, 표를 보여줘. 딱 이렇게. 학생, 표 보여줘. 없는데요? 야. 노래하세요.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.